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562쪽. 자, 신고무자는 과세 대상, 열거된 거, 단 파생상품은 제외, 확정신고만 할수 있어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신고 기한. 원칙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2개월인데, 2개월 앞에는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 돼요. 말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포인트가 뭐다? 허가일.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죠? 잔금을 주고받은 거는 무효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므로 신고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고 해제가 되면 해제일부터 2개월이고 항상 말일.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니까 두 가지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2개월이 아니라 말일부터 3개월,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반기. 그래서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거예요. 6월 말, 12월 말. 자, 그리고 예정 신고는 미리 했죠? 한 경우에 따라 세액 공제 없다. 옛날에는 10% 빼줬어. 폐지.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무신고했다. 몇 프로 세금이 들어나? 20. 적게 신고하면 10. 사기 부정은 40. 단 국외 거래는 60. 참고. 단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적게 신고하면 수정 신고하면 몇 프로를 감면해 준다? 50% 경감. 양도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원칙은 20, 40. 이렇게 붙어요. 과소신고는 10. 언제까지 알아? 확정 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한 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적게 신고한 자는 수정 신고를 하라 이거지. 50% 경감한다.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하루 따지예요. 하루하루. 10만 원당 25가 아니라 인하됐죠? 22. 0.022. 자, 그래서 이거부터. 자, 이거 붙고 있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럼 고지 후,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내에 납부를 해야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 가산세. 일률적으로 3%부터요. 3% 100분의 3. 그다음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럼 1번은 뭐다? 고지 전까지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서 2번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납부를 해야 돼.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납부지연 가산세 몇 프로 붙는다? 3%. 그래서 2번은 뭐다? 고지 후. 위에 1번은 뭐다? 고지 전. 자, 그럼 확정신고. 자, 예정신고를 안한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그리고 또 원리는 똑같아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적용한다.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신고해.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누진세율 대상을 두번 이상 팔았어. 그럼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죠?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죠. 세금 떼어먹었으니까. 근데 2번. 달라졌어. 예정 신고를 한 게, 토지 건물 등등등 어떻게 한다?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졌다. 그럼 확정 신고를 다르게, 바르게 해야죠. 그래서 1번, 2번 지문이 나오면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1년에 한 번. 항상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말일부터 5월 30일 확정 신고. 자, 그래서 563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딱 정리됐잖아요.
자, 신고를 안 했다. 꼭대기 무신고. 그럼 20% 붙지. 20%부터요. 근데 확정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면 50% 깎아줘요. 과소 신고했다. 10% 붙었어요. 10% 붙었잖아요. 그럼 수정 신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50% 깎아준다. 자, 그 다음, 납부를 안 해. 그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번, 하루하루 붙죠? 10만원당 22. 고지 전까지부터, 위에 거. 고지 후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3%. 꼭대기, 단,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감면 배제. 하지 않았다. 하지 않으면 확정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예정 신고를 안 했잖아. 또는 예정 신고를 적게 하죠? 강행 규정, 무조건 가산세가 붙어 있잖아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확정 신고를 안 해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 금지. 왜? 예정에 가산세가 붙었으므로. 자, 3번은 아까 했죠? 자, 취득가액을 뭘로 신고한 거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몇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는 세금을 띄어먹었죠?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5%를 어디에 더한다? 결정세액. 그래서 산출세액이 5%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정세액.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무조건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천초과. 천초과예요? 그리고 분납기간은 2개월. 그리고 분납카액 이거 언제 출제되죠? 언제나 출제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물납은 폐지됐고. 그래도 요건이 뭐다? 천초과. 그럼 2천만 원 이하는 천초과를 분납하고 2천초과는 절반, 50% 이하. 뒤바뀌면 안 돼요, 분납가액. 자, 넘어가죠. 자, 분납제도 나왔네요. 반드시 필수예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필수라고요, 필수. 쭉 읽어보세요, 필수. 그래서 재산세, 250, 250, 천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분납 가능액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그래서 500만 원을, 요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재산세에서 500만 원 초과액이 아니라 250만 원 초과액이죠. 재산세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똑같잖아. 250 초과 금액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250 차감. 재산세 수정 바랍니다.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거예요. 양도세 금방 했잖아. 2천만 원 이하는 천초과. 2천 초과는 50% 이하.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까지 이내 까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부가세. 양도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엔 없어요. 감면받으면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럼 납부세액의 10%는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이거는 별도로 신고하는 독립세입니다.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어. 그 중에 20%는 뭘로 함께 납부하라? 농어촌특별세. 자, 이렇게 해서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가 있어요?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죠? 일단은 큰 틀을 알아야 돼요. 종류. 자, 파산 선고는 망했으니까 비과세. 농지의 교환 분합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1세대 1주택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4번 했죠? 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 그래서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잖아. 그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습니다. 조정금을 받은 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았으므로 비과세. 그 다음, 고가주택 1. 고가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수토지까지 비과세하죠. 이거 개정법이에요.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을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 수도권.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이렇게. 그러나 도시지역 밖이나 수도권 밖은 10배로 갑니다. 딱 앞에 것만 알면 돼. 도시지역, 수도권 안에 있는 거는 주상공은 3배, 녹지지역은 5배. 5배요. 도시지역 밖은 몇 배다? 10배. 요 정도만 알고요. 자, 교환분합. 자, 교환분합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비과세하죠? 그래도 교환분합은 차액이 생기면 큰 편에 얼마 이하다? 4분의 1 이하. 4분의 1. 그럼 교환분합하는 뭐다? 사유. 요건은 4분의 1 이하고. 그럼 사유는 1번.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교환분합. 2번.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출제되는 것은 4번이에요. 정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거. 그래서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돼요. 3년, 5년 하면 틀린다고요. 그냥 3년 거주경작하는 게 특례조항이 있다. 1번,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밑줄 그어 3년 이내 수용당했잖아. 수용이나 협의 매수 당하면 부득이하죠? 3년 이상 경작한 걸로 본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2번도 뭐다? 새로운 농지 취득 3년 이내. 소유자가 사망합니다. 그럼 경작해야죠, 상속인이? 그럴 때는 3년을 뭐다? 통산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포인트가 3년, 3년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뭐다? 통산하고 1번은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환분합은 숫자 배열이 뭐다? 3, 3, 4분의 1. 3년 이상 거주 경작, 3년 이내 수용, 요건,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3, 3, 4분의 1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비과세에 들어가는데 출제되는 거는 뭐다? 1세대 1주택이에요. 단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요건이 충족돼야죠. 단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 제외. 12억이 넘어가는 거는 12억 초과 부분은 제외합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5, 6, 7. 1. 일반적인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항상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취득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몇 개? 하나. 국내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보유기간이 몇 년?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에요. 단, 취득 당시.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보유해야 돼요. 이거 파리 대책이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원칙은 2년 보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을 판단할 때 취득 당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취득 당시. 근데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배웠어요? 취득일부터 양도일. 근데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2주택을 모두 양도했다. 그럼 양도 후 하나 남은 거는 하나 남았다.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카운팅한다. 이거 폐지됐어요. 개정법. 자, 일시적 2주택 다 폐지됐다. 폐지. A주택, B주택. 하나 팔았어. 하나 팔았어요. 그럼 작년까지는 이 B주택은 2년 보유해야죠? B주택이 된 날로부터
즉 1주택이 1주택을 보유하게 날 날로부터 다시 뭐다? 2년 보유를 해야 돼. 이거 폐지됐어요. 폐지됐고 B주택이 뭐다?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옛날에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어요. B주택에 취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1주택에 뭐다?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폐지. 자, 그 다음. 자, 1세대 1주택. 자, 부수 토지는 무한대 가면 안 되죠?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과세합니다. 그럼 이 기준 면적은 언제까지다?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 또는 5배죠? 단 도시 지역 밖은 10배. 이거 개정됐어요. 3배도 있고, 5배도 있고, 10배.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어대 566. 수도권, 주상공은 3배, 녹지 지역은 5배, 그 지역은 10배, 3배, 5배, 10배,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미등기로 팔 때는 투기꾼이죠? 무조건 전액을 과세한다. 그리고 3번,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즉,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업 계약서를 쓰면은 무조건 과세한다. 구체적인 건알 필요 없어요. 다운 계약서 쓰지 말아라. 업 계약서 쓰지 말아라. 걸리면 무조건 과세한다. 자, 3번. 1세대의 개념이네. 자, 1세대는 누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는 안 해줘요.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앤드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앤드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과로.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을 포함한다. 실제 부부잖아요. 포함. 그래서 가족을 포함하고 형제자매 등등등 이런 거. 1세대 거주자 결혼하라. 그러나 결혼을 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밑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연령이 몇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16회 때 증여는 아니에요. 사망, 상속. 그다음 디귿.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즉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1세대가 될수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부득이할 때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할 때는 1세대로 봐주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자, 5, 6, 9, 4번 1주택은 자, 세법은 실질로 따지죠?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의 구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뭐라 그래? 주택.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지고, 그래서 기본 통칭 나왔네.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이야. 근데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면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럼 과세하죠. 실질로 따지니까.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친구랑 공동 소유하면 각각 하나, 각각 하나. 구주택수가 늘어나죠. 그러나 공동 상속 주택은 각각 하나면 안 돼요. 불리하잖아요. 다 각각 하면 상속이니까. 누구 집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거주하는 자.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 집으로 보고. 자, 그다음 겸용주택 한 채. 겸용주택은 상가주택이죠? 팔아먹을 때는 뭐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도 더 크면 전부주택입니다. 그러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로 봐요.
그리고 땅은 5배, 3배, 10배까지 한도로 하고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이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각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임, 나머지는 상가. 이번에 개정법이 나왔죠? 그럼 겸용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거, 고가 겸용주택은 법이 바뀌었어. 전부주택으로 보면 12억까지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으로 보잖아요. 이거는 12억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억이 초과되는 고가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가구다. 다가구를 팔았다.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 때는 단독으로 봐.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다가구도 똑같아. 12억이 넘어가면 고가 다가구 주택이 돼요.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초과하는 거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가구 하나의 매매대로 양도하는 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즉, 다가구도 12억이 넘어가면 고가 다가구. 12억 이하는 일반 다가구. 자, 그 다음 고가주택 나왔네.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 맞죠? 포인트는 뭐다?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 초과다? 12억 초과. 가운데는 볼 필요 없어요. 기준시가 하면 큰일 나요.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 초과? 12억 초과입니다. 기준시가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럼 넘어가죠. 570페이지. 자,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1세대 1주택이죠?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그 양도 차익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해요.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12억까지는 비과세죠? 그럼 일반적인 양도 차익. 그러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곳, 안분한다. 어떻게 안분해? 양도가액분의 양도의 얼마를 빼. 12억을 차감하면은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비율만큼만 과세한다고요. 그 뜻입니다. 자, 7번. 두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럼 하나는 비과세해 주죠. 같은 날.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선택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과세권자 그러면 안 돼요. 세무서장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기본 통칙.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 양도일이죠? 양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 1개 주택을 보유하기는 충분하며 2년 보유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100개를 보유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 없어야 한다. 틀린 지문. 자, 그다음 2년 이상 보유. 원칙이 2년 이상 보유하죠? 그럼 보유 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자, 1번. 우리의 집이 멸실됐다. 그럼 보유 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보유 기간을 뭐다? 통산한다. 그다음 공사 기간은 제외합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정비법에 의해서 할 때는 공사기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물어보면 제외. 개인이 하는 거. 그러나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거.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거는 공사기간을 포함한다고요. 정비법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는 물어볼 때만. 그 다음 2번. 공사기간, 개인은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갈 때는 공사기간 포함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다음 2번 빚자가 들어 항상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비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그 기간을 통산한다. 중요한 거는 3년이에요, 2년이 아니라 비거주자는 3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바뀌었죠? 그럼 그 보유 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자, 그다음 3번은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에요.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포인트는 뭐다? 동일세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과 자녀가 주택을 보유했죠. 하나? 이거를 상속받으면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 다른 세대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에 예외. 자, 즉,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집한 채야. 원칙은 몇년 보유해야 돼요? 양도일은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죠? 이거 안 따지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입주를 했어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든,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든, 5년 이상 뭐 하면 된다? 거주. 실거주하라. 5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임차일부터. 취득일부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거주하라. 그럼 이제 5년 살다 분양받죠. 등기치고. 그때부터 내 거잖아. 등기치고. 그럼 원칙은 2년 보유해야지. 원칙은 2년 거주해야지. 이거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1주택이 수용당했잖아. 협의 매수. 수용당하면 2년 보유 안 따긴, 안 따지겠다. 뭐를 따지겠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전에 취득했다면. 전에. 후회하면 안 돼요. 부득이하니까. 그러나 잔존 주택이 남아있죠? 그럴 때는 몇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요건.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5년, 5년이야. 자, 그 다음 2번, 3번은 이민 가는 거야. 해외 이주. 이주. 국외 거주. 자, 뭐를 따져?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그럼 출국 1년제 하나에 하나? 그럼 몇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2년 이내. 그럼 2년 이내 팔면은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국외거주. 1년 이상 가야 돼요, 필요로. 역시,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 그럼 출국 1년제 하나라면 몇년 이내 팔아라? 2년. 그래서 숫자는 3번, 4번. 2년, 2년이에요. 3년 하면 안 돼요. 자, 5번. 5번은 포인트가 뭐다? 1주택자인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취약, 근무상.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질병치료, 학교폭력, 다른 시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보유기간 관계없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12억 이하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대표 예제로 들어갑니다. 대표 예제로 들어가네요.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니고,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자, 서울특별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죠? 서울특별시는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럼 원칙은 몇년 보유? 2년 보유. 그럼 5년 동안 범위 맞잖아요.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년 이상 거주해야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2년 이상 거주에 들어가니까 비과세 맞잖아요. 자, 2번은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이민 가잖아.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원이 출국했어. 그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2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2년 이내란 말이 없잖아요. 언제 팔았어요? 언제 팔았냐고요?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1년 5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했네. 양도일. 출국. 출국했잖아. 1년 몇 개월? 5개월. 게다가 2번.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출국했어요. 양도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그럼 이거,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출국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야? 2년 이내.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랬죠?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럼 6개월 동안 거주니까 땡. 1년 동안 거주를 해야죠. 자, 4번은 뭐다? 포인트가 세대 전원이 출국했잖아. 해외 거주. 그럼 2년 이내에 팔아야죠? 근데 언제 팔았어?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거는 사례를 응용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2년이 안 들어갔잖아. 그럼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5번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은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럼 7년이니까 범위네. 5년 이상에 들어가죠? 그럼 7년은 언제부터 따져? 임차일부터. 물어볼 때만 임차일부터 나왔잖아요. 취득일부터 그러면 안 돼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도 아주 이 하나가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 왼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1세대 2주택으로 들어가네요. 지금부터는 1세대 2주택. 집이 두 개야. 집이 두 개입니다. 집이 두 개는 1세대 1주택 꼭대기.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특례주택입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일시적으로. 그래도 종전에 하나를 갖고 있어.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일시적 2주택이야.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주택이 돼서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럼 요건이 뭐다? 막 사면 안 되죠? 1년 지난 후. 지난 후 신규를 사. 두 개가 됐죠?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년 이내? 3년 이내 팔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2년 보유하고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그럼 이것도 하나 남았죠? 그럼 이거는 뭐다? 역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그래서 이거는 3년 이내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기억이 그 얘기입니다. 막 사면 안 돼요. 1년 이상 지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항상 따라다니는 지문은 뭐다?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은 개정됐죠? 자, 집이 두 개야.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것도 뭐다? 조정이야. 이거 법 바뀌었어요. 법 바뀌었다. 똑같아 원리는. 1년 지나서 취득하되 뭐다? 이거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이내, 1년을 연장시켜줬어. 이렇게 법이 바뀐 거야. 이 1년짜리는 없어졌어요. 그다음 니은 포인트가 뭐다? 조정 플러스 조정. 조정 플러스 조정. 1년 이상 지난 후 하나를 사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1년 하면 안 돼요. 2년. 자,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동거복량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오, 10년 이내. 몇 세 이상과 합쳐야 돼? 60세 이상. 10년 이내, 먼저. 아무거나 먼저. 그러면 먼저 파는 거는 똑같은 지문이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를 법조문으로 제154조 1항을 적용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3번은 혼인이야. 그럼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먼저. 먼저. 그래서 2번, 3번은 순서를 안 따져요. 아무거나 먼저. 그럼 똑같아. 그러나 1번 위에 기형, 니은은 순서를 따져요. 순서를 따져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그러나 2번, 3번은 아무거나 먼저. 그래서 2번은 10년, 혼인은 5년. 자, 그 다음 4번. 자, 실수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 왜 샀어? 근무상 질병 치료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다? 3년조.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근무가 끝나면 종료일로부터. 치료가 끝나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 자, 그 다음 5번까지만 알면 돼. 5번까지 상속받았잖아. 부득이하죠? 그럼 상속받으면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따라다니는 지문은 뭐다?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리고 농어촌주택이나 이런 것도 항상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출제된 적이 없다. 출제는 어디까지 출제됐다? 왼쪽 1번, 2번, 3번, 4번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5번은 참고, 6번, 7번, 8번 참고라고요. 출제 안 된 거를 구태여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식은 알아야죠.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어.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그럼 비과세.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왔어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